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진짜 새롭게 만든 노니 제품입니다. 논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원료고 그리고 또 시중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애터미가 새롭게 출시하는 논이가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지금 논이 제품이 앞에 정말 예쁘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형태가 변했어요. 형태가 기존에 파우치포로 개별 포장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마음 놓고 많이 듬뿍듬뿍 드실 수 있게끔 벌크형 병 포장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기존의 총 함량이 600ml였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 병이 지금 1리터예요. 그래서 총 80% 이상 증량된 제품으로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논이 제품을 기존에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논이랑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이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좋아요. 그죠? 몸에 정말 여러 부분에서 진짜 좋은 원물입니다. 논이가 지금 앞쪽에 저희가 냉동 논이를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논이를 이렇게 앞쪽에 놔뒀어요. 근데 제가 촬영하는 가운데도 지금 사실 냄새가 올라올 만큼 논이 원물이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요. 너무 좋지만 입으로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이거를 이렇게 생물로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걸 알아도 사실은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코를 잡고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너무 몸에 좋기 때문에 정말 참고 먹어야 되는 제품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애터미가 선보이는 논이는 논이의 영양분을 그대로 담았지만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논이가 뭐 맛이 있어 봤자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냉장 보관을 하면서 주스처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맛으로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애터미니까 해로운 거 하나도 넣지 않고 기능성을 강화해서 발효 숙성을 거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사용한 누기농 논이를 사용을 해서 전체를 다 발효 숙성을 거쳐서 만들었고 고기에서 정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말로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키운 게 아니라 유기농 농장 인증을 받고 유기농 형태로 아예 개런티드를 받은 원물을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전용 농장을 만들어서 정말 더욱더 믿고 먹을 수 있는 전 과정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농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DA에 역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장이고요. 유기 가공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인증을 받은 설비에서 유기 가공 인증 그대로 그 프로세스 그대로 만들어서 유기농 논이라고 아예 저희가 썼어요. 그죠? 앞쪽에 보시면 애터미 오롯이 담은 유기농 발효 논이라고 아예 유기농이라고 딱 적혀 있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회장님께서도 드셔보시고 모두 다 드셔보셨지만 진짜 이 한 장 가득히 따른 논이를 정말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맛이 잡힌 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문적인 내용들 나임정 박사님 모시고 제품의 진짜 구체적인 개발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임정입니다. 회원분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원분들께 좀 더 좋은 소식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논이는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열대 과일이죠. 한 2000년 전부터 열대지방에서 많이 재배가 됐었고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 약용식물로 오랜 기간 사용을 해왔습니다. 1700년대에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선장이 논이라고 하는 열매를 처음 보게 됐고요. 그 이후에 서구 열강 선진국의 논이가 점차 소개가 됐습니다. 논이가 소개가 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논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음용이 되고 시음이 되기 시작했고요. 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의학박사가 2만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2년여 동안 임상한 결과 거의 모든 질병에서 80% 이상의 질병 개선 효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논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논이에는 여러 회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제논인, 이리도이드 그리고 항염증의 대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플레틴 그리고 항산화의 대표 물질인 폴리페놀. 폴리페놀은 망고, 키위, 토마토의 약 한 100배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리도이드는 19가지 종류의 이리도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담나칸타, 우르솔릭 애시드 등 정말 많은 유용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생물전환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식물류의 유용한 성분들의 함량을 높이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특허 기탁을 하고 있는 쉬운 두 가지의 유산균을 논의에 적합하도록 유산균들을 찾아서 저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논의의 유용 성분의 배당체로 존재하는 당류를 잘라낼 수 있는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유산균을 찾았고요. 그 유산균은 논이가 가지고 있는 유용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 7종의 복합 유산균을 써서 발효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7종의 논이에 특화된 유산균은 애터미 7종 복합 유산균이라고 저희 애터미 이름으로 품목 제조 신고가 돼서 애터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논이를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코넛 꼬데츠, 꽐라만시 과즙, 그리고 사이클로 덱스트린을 써서 논이에 정말 유용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논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한 188개 이상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국가고, 그 중에서 자바섬도 정말 유명한 화산섬이고 화산 토양이기 때문에 자바섬에 있는 유기농 논이를 원료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애터미의 전용 농장으로 지정을 해서 논이 열매를 따고 12시간 이내에 3번의 세척 과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40도로 냉동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한국의 제조업체로 공수해서 가지고 오고 바로 선별을 한 다음에 유산균을 접종을 해서 약 45일 동안 발효와 숙성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발효 숙성을 거치고 난 다음에 15일간의 추가 숙성을 거쳐서 유용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이에는 많은 유용한 성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과일류에 존재하는 유용한 성분은 단일로 존재를 하지 않고 당류와 결합한 배당체의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섭취를 했을 때 유용 성분으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당류를 잘라낼 수 있는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논이에 적합한 유산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터미 오롯이 한국식품연구원과 국가연구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유산균을 7종 찾아냈습니다. 이 7가지의 복합유산균은 애터미 7종 복합유산균 AON1805라고 하는 애터미만의 품목 제조 신고가 되어 있고요. 애터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에 특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터미 오롯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 기탁된 52종의 유산균들을 일일이 논이에 다 대조를 해서 논이의 유용 성분을 높일 수 있는 유산균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겪었고요. 만 2년 동안 국가연구과제를 두 가지를 따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면역 개선 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혈당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청 주관의 국책연구과제를 두 가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발효 논이를 이용한 알러지 예방과 개선, 당뇨 예방과 개선, 남성 갱년기 예방과 개선에 대한 조성물과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도 득하였습니다. 독성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희대와 그 다음에 강원대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본 결과로는 혈당이라든지 알러지, 그 다음에 남성 갱년기에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약제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효과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현재 개별 인정형을 받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나임정 박사님께서 논이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정말 좋은지 정말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논이가 저희가 이렇게 앞쪽에 있긴 하지만 진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열대 과일입니다. 과일이라고 하면 아마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열대 과일 맞고요. 근데 이 논이가 진짜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장점을 드러내기까지가 사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장점이 조금 묻히는 그런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좋긴 하지만 먹기는 조금 힘든, 그래서 효과를 보기가 조금 힘든 그런 과일이었다라고 하면, 애터미 발효 논이는 진짜 이 논이의 장점만을 쏙 빼가지고 저희가 정말 많이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코넛 꼬댁즙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진짜 입맛에도 쏙 맞지만 정말 기능적으로도 훨씬 좋은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 기능성이 높아진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건기식을 만들기 위해서 개별 인정형 원료
원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거는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원료 이상의 기능성이 나와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3년에서 4년씩 연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국내 최초로 논이라는 원물로 그 개별 인정형 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박사님들과 많은 뭐 연구진들에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 논이가 이때까지는 그 고시용 원료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표준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런 그 논이를 다량 섭취했을 때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사실 쉽지가 않아서 아무도 도전을 하지 못했던 그 과제를 애터미가 지금 애터미 오록과 제조사와 함께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식품으로 판매를 하지만 인정형 과제를 획득을 하게 되면은 해당 제품은 이 모양 그대로 건강기능식품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대용량 벌크 형태로 제품을 새롭게 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 장 가득히 논의를 드실 때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칼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칼륨에 섭취 제한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애터미 논이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저희가 1440시간의 발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칼륨의 함량이 일반 우유 정도의 함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논이 원물에 들어있는 칼륨을 저희가 저희만의 발효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많이 드셔도 안전하게끔 그래서 정말 1리터를 한꺼번에 다 드셔도 전혀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개발이 된 제품이니까 믿고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논이 기다리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논이가 기존 논이가 조금 힘들어서 못 드셨던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권해보시면 진짜 전혀 거리낌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 주스 같은 맛이니까 맛있게 섭취하시고 또 논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영양들을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신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